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2020년 시즌이 됐습니다.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제 7급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7급은 기출 문제만 잘 조지면 사실 80 이 국가직 7급 같은 경우는 80점이 한계입니다. 지방직 7급이나 서울시 7급은 85점이나 90점까지도 받을 수 있지만 국가직 7급처럼 대놓고 어렵게 내는 것은 기출문제를 잘 소화한다고 하더라도 걔가 수업머리가 좀 있고 문제 푸는 센스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80점 정도가 한계예요. 그 이상의 뭔가 좀 필요한 거죠. 기출 변형 문제나 모의고사나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죠. 근데 9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9급 경찰은 기출이 시작이자 끝입니다. 한국사가 유독 그렇습니다. 국어나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나 영어에서 기출문제 마삭하게 잘 풀고 문제 푸는 센스 있다고 해서 90점, 95점 나오냐?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한국사나 행정법, 행정학, 사회 이런 과목은 기본적으로 9급 경찰의 경우에는 기출이 시작이자 끝이다. 기출만 잘 풀어도 여기서 말하는 기출은 2007년 공개 이래로 기출을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7급, 9급 기출문제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9급 기출문제 최근 3, 4년 이것만 잘 풀고 이것만 잘 소화해도 충분히 90점, 95점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수염은 왜 기출 변형 문제 계속 찍어대고 모의고사 계속 시즌별로 찍어대고 그렇게 하냐? 문제는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기출 문제 최근 5년 5개년 기출 문제 까이거 이거 1050문제잖아. 이거 두 번 세 번 풀다 보면 화면이 다 있죠. 거의 그림의 우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어디로 가야 되겠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출 OX 같은 걸로 또 반복 공부해야지.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그 단계에서 넘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출 변형 문제 같은 거 풀어야 되겠지. 그 단계 또 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야 되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문제를 생산하는 것이지. 제가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직 9급 끝나고 나서 다들 두꺼운 기출 문제 7급 9급 섞인 거 가지고 풀다가 1회독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애들한테 내가 국가직 끝나고 나서 기출 엄선 400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400문제 이것만 두 번 풀고 가라. 그래도 우리 카페 후기를 보세요. 그거 두 번 풀고 갔는데 이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 자기 지금까지 기출문제 진짜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이거 400문제 선생님 뽑아준 거 400문제 이거 두 번 풀었으니까 90점 95점 나오더라.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문제 푸는 양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지론은 이겁니다. 좋은 문제를 영원히 충분히 풀면 여기서 말하는 충분히는 어떤 사람은 이게 300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1000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2000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문제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건 누구의 역할이겠어? 이건 나나 우리 연구실의 역할이야. 좋은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공급해 주는 건 이건 우리가 소위 대한민국 업계 1위야. 박사야. 문제 생산 능력은 우리가 박사야. 좋은 문제를 끊임없이 공급해 드립니다. 내년 6월 지금 이번 주 7급 시험 치잖아. 어떤 강사가 7준생한테 계속 문제 공급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어. 마지막까지 문제 공급해 주고 콘텐츠 계속 공급해 주는 건 나밖에 없어. 그런 건 당신들이 신경 쓸 필요 없어. 믿음 청 부신족 하면 돼. 이건 우리가 한다. 당신들 역할은 뭐야? 이거야. 이 뒷부분.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이거야. 영원히 씨.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문제 졸라 양치기 하는 새끼들. 영혼 없이 양치기 하는 새끼들. 그거 공부 안 하고 있는 거거든. 내가 계속 이야기하잖아. 300문제나 400문제나 500문제 문제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영원히 씨. 선수 영훈이 씨 문제를 푼다는 게 뭐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푸는 속도는 금방금방 줄어들어. 처음에는 차근차근 시간 진짜 문제당 1분 써도 괜찮아. 이 문제는 도대체 교과서에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 걸까? 출제자는 이 문제를 왜 낸 걸까?
뭘 물어보는 걸까? 어? 이거 탐구 자료가 없네? 탐구 자료가 없으면 이거 백파 뭐야? 말장난치는 거 아니야? 서술에다 말장난치는 거, 형용사에다 말장난치는 거 봤어? 중요한 명사 가지고 말장난친단 말이야. 의천진을 바꿔주고 말장난치고 이황이 바꿔주고 말장난치고 그 문제에서 뭡니까? 출제자가 묻는 그 포인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또 내가 늘 지금까지 수능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22, 23년 동안 늘 강조하던 거 뭐? 우리가 치는 시험 뭐? 객관식 시험이야. 주관식 시험이 아니야. 너의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객관식 시험의 특징에 맞는 공부를 하란 말이야. 선택지 분석하라 그랬지 내가. 옛날 공시 문제는 지저분해서 그런 게 안 돼요. 지금 우리 국가고시센터에서 내는 공시 문제가 다 퀄리티가 좋지는 않아. 일단 국가고시센터가 퀄리티가 제일 좋아. 전반적으로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5년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은 솔직히 옛날에 서울대 필수 시절에 서울대 한국사 그러니까 수능 필수 한국사 문제 아주 퀄리티 있었지. 대한민국의 모든 과목 중에서 문제를 제일 잘 냈었어. 근데 지금 국가고시센터에서 내는 한국사 문제가 그렇게 퀄리티가 좋아. 왜? 그때 그 수능 국사 내던 사람이 지금 내고 있으니까. 문제 퀄리티 믿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옛날 공시 문제는 지저분해서 이게 선택지 분석이 절반은 되고 절반은 안 됐단 말이야. 지금은 거의 95% 이상 선택지 분석이 돼. 탐구 자료 봤더니까 이거 발의 무왕이야. 1, 2, 3, 4번 중에서 동그라미 1번 봤더니까 동그라미 1번 해동성국 선왕이지. 동그라미 2번에 장문유 나왔어? 이게 정답이지. 동그라미 3번에 대흥 보령 나왔어? 문왕이지. 옆에다가 선택지 분석을 하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내공이 확 좋아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객관식 시험 별거 아니야 진짜. 근데 올해 기출엄선 400지에 내가 딱 그것만 두 번 풀어보고 가라는 애들은 뭐야? 그 과정에서 그걸 깨달은 거지. 아 시발 이게 문제 양치기가 중요한 건 아니구나. 어차피 출제하는 패턴이 딱 정해져 있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6주 동안 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그 깨달음을 저는 좀 얻으시길 바라요. 우리 카페, 우리 고사부 사이트의 후기들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쌤이 맨날 강조하는 그 문풀, 그 노선을 행정법이나 사회나 이런 다른 과목에 적용했더니까 통하더라. 그런 이야기 제일 많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객관식의 기본이야. 객관식 시험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듯이 내가 누구한테 이걸 배웠겠어?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한 거지. 객관식 시험 이렇게 공부하는 거거든. 알겠죠? 영훈이 씨, 이걸 명심하시라고. 대체 이 문제는 진짜 문제를 잘 낸 거야. 다음 유적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야? 예, 소위 자 뭡니까? 문제 푸는 스킬이 필요한 거야. 대다수의 강사들이 나를 비롯해서 사천 늑도 유적 기본서에 저 구탱이에 있었겠죠. 하지만 수업 시간에 강조 안 했을 거예요. 자, 이 문제 처음 본 사람은 살짝쿵 당황을 좀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 잘 읽어봐. 동그라미 2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 동삼동 유적은 신석기고 그 다음 주춧돌을 이용한 지상가옥은 이건 청동기 시대 이후의 모습이니까 대가리와 꼬랑지가 지금 매치가 안 되지. 전형적인 말장난을 치고 있는 거지. 동그라미 3번을 봤더니 단양 수양계는 우리가 알고 야 흥수아이는 어디야? 청원 두루벙동굴이야. 대가리와 꼬랑지가 틀리지. 자, 이 문제를 내가 난이도 중이라고 분류한 이유는 간단해요. 이 두 개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사천 늑도 유적이나 이런 게 익숙하지만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 치기 전날로 가보라고. 상당수 수험생들한테 이건 되게 생소한 유적지야.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왜 난이도 중이라고 분류를 하는지 알겠지? 2번, 3번 때문이 아니야.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일단 제껴야 되는 거야. 1번, 4번 중에서 정답을 고민해야 된다. 알겠어요? 자, 근데 동그라미 4번 봐봐. 울주 방구대안각화는 우리가 다 알아. 산으로 가면 뭐? 울주 방구대안각화 산 쪽으로 가면 주로 뭐? 산짐승, 들짐승이 조탁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바다 쪽으로, 동해 바다 쪽으로는 주로 뭐? 물고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라고? 고래. 이 고래가 새겨져 있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울주 방구대안각화야. 지금 옆에 있는 사각형 또는 방패 모양의 그림, 요건 아마도 울주 천전리 양각화나 고령의 장기리 양각화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요 문장만 가지고는 사실은 장기리 양각화인지 천전리 양각화인지가 조금 애매해. 어쨌든 이게 동그라미 4번이 그게 틀린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천 늑도 유적은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 이거는 앞으로도 다시 나온다. 사천 늑도 유적 할 때 사천이 여기 있어. 삼천포를 말하는 거지. 한반도 남부지. 근데 여기서 골 때린 게 발견됐어. 얼마 안 됐어. 이게 한 20년도 안 됐어. 야요이 토기. 야요이 토기 어디야? 일본의 규슈 지역에 있는 토기지. 그 다음에 낭낭 토기. 자, 그 다음에 중국 화폐인 발량전, 오수전 이런 것들이 여기서 발견됐어. 그럼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추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이건 뭘까? 낭낭 사람들이 이쪽으로 진출했거나 이쪽으로 진출했거나 아니면 여기 사람들이 낭낭에 오거나, 자,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상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한반도 남부를 매개로, 자, 바다 건너 일본, 그 다음에 여기는 낭낭, 중국까지. 자,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2천 몇백 년 전에 철기시대 유적지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건 뭐야? 당시 한반도 남부와 바다 건너 일본, 그 다음에 자, 오늘날의 평양 일대인 낭낭, 여기에 뭡니까? 바다를 통한 거대한 어떤 해상 교육의 어떤 띠를 확인시켜주는 게 사천 늑도 유적이다 이거지. 얘가 이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얘는 더 나온다. 알겠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 이 문제에서 뭘 살려줘야 돼? 2번, 3번이 왜 틀린지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은 좀 생소하지만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 왜 틀린지 분석해놔야 되겠지. 이 문제는 거리가 좀 많아.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문제를 잘 낸 거야. 됐죠? 자, 이거 2017년 북부여경 문제야.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왜 난이도 중이라고 분류했을까? 동그라미 2번 때문이야. 동그라미 2번은 우리 공시 역사상 얘가 나온 게 처음이야.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번 기회에 알아둔 수밖에 없어. 그때 시험 친 애들은 좀 당황 좀 했을 거야. 3번이 틀린 건 이 문제는 사실은 동그라미 2번 빼놓으면 아주 문제가 평이하게 잘 낸 문제야. 동그라미 3번 봐봐.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에도 정령이 있다고 믿는 이게 토테미즘이 아니라 뭐야 이게? 애니미즘이지. 이걸 가지고 말장난을 쳤으니까 문제를 진짜 잘 낸 거야 이건. 근데 동그라미 1번도 이미 나온 문장이고 기출이 됐던 문장이지. 아까도 우리가 봤잖아. 7급에도 이게 7급 경관에도 두 번, 세 번 나온 문장이거든. 근데 동그라미 2번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자, 형광펜으로 새길 한번 해보자. 부여 송공리 유적은 부여 송공리 유적의 원형 집터의 경우에 집터 바닥 중앙에 구덩이를 파고 양쪽 끝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운 특징이 있다. 이게 이제 소위 송공리식 집터를 말하는 거야. 자, 너희들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내가 이 문제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 부여 송공리는 우리나라 선사 유적지 중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시험이 잘 나오는데요. 기원전 5세기경에 청동시대 마을 유적이지.
여기서 이제 뭘 뭐가 나왔어? 견홍사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뭐? 타나미가 나왔어. 또 여기서 뭐가 나왔어? 아주 모양이 기존의 민무늬 토기하고는 모양이 아주 구별이 되는 뭐? 이게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보통 우리 공시생들이 다 알아. 근데 공시생들이 제일 소홀히 하는 그걸 가지고 이 지문을 구성했잖아. 자, 뭐라고? 송궁리식 깁터. 송궁리식 깁터는 원형 깁터인데 움집 중앙에, 자, 뭡니까? 움집 중앙에 구덩이 위치하고 있고 양쪽 끝에다가 기둥을 세운 아주 독특한 형태의 송궁리식 깁터가 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상당수 당시에 뭡니까?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아마 이 문제가 체감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초시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 틀리는 게 좀 이상한 건 아니야. 공부가 뭐 대단히 부족하진 않아. 앞으로 자꾸 문제 풀고 공부하다 보면 내공이 조금 붙으면서 이런 문제도 정답 찾아 나가는 어떤 요령이 좀 생길 거야. 우리 선수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어? 동그라미 2번 같은 거 내가 저도 모르면 다 치지 말라 그랬지. 물음표로 치란 말이야. 나머지 1, 3, 4번에서 정답을 골라야 돼. 탐구 자료가 없으면 100% 뭐라고? 말장난이야. 말장난 줄 어디다 쳐놨다고? 중요한 명사 가지고 장난 쳐놨다고. 전형적인 기법이잖아. 설명은 애니미즘인데 대가리는 지금 뭐야? 토테미즘이잖아. 이런 앞으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걸 캐치하는 눈이 생긴다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건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 문제 아주 잘 냈죠. 아주 먼지를 잘 냈습니다. 이 문제는 뭐가 필요해?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게. 동그라미 니은혜. 야, 지금이야. 이 문제 나오고 나서 모든 강사들이 이거 강조하지. 근데 이때 장애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7급, 9급 경관 통 틀어갖고 이 단어가 이때 처음 나왔어. 니은 모른다고 이 문제 못 풀까? 우리 객관식 시험은 정답 잘 나오면 되잖아. 기억 봐봐, 기억. 왕 아래 상, 대부, 장군 등의 여러 관직을 두었다. 언제 모습이야? 이건 기원전 3세기, 4세기 무렵에 중국 문헌에 이렇게 기록돼 있지. 위만조선 성립 이전의 모습이야. 가가 맞지? 그 다음에 니은, 창해군? 잘 모르겠어. 일단 물음표 쳐. 그 다음에 디귿을 봐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위만조선 성립 이후에 자, 이런 뭐라고?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이 위만조선은 발전해 나갔대. 이게 우리가 알고는 진실이잖아. 맞지? 기억띠금 맞잖아. 그 다음에 리을. 야, 비파형동공 고인돌 이거 뭐야? 자, 고조선의 어떤 초기 성립 과정에서 그 고조선의 강력에 주로 이런 유물들이 함께 분포하고 있지. 그러면 이 문제는 문제 정황상 창해군은 잘 모르겠지만 정답될 게 뭐밖에 없어? 1번밖에 없지? 그렇지? 그 다음에 너희들이 혹시 출제위원이 졸라 불안했던 거야. 너희들이 혹시 기억니은이라고 생각할까 봐. 그래서 기억니은 선택기는 아예 안 줬어. 얼마나 양심적이야. 어? 국가고시한테 이 갸륵한 마음. 혹시나 여러분들이 창해군 보고 엉뚱한 답 칠까 봐 막 조바심이 난 거지. 그래서 아예 기억니은 선택기는 주지도 않았어. 객관식 시험은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정답 잘 맞추면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자 노파심에서 자, 봐봐. 이 창해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시험에 처음 나왔지만 1호부터 1년 뒤에 정말 세게 한번 나왔어. 만점 방지용으로. 자, 여러분 요거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좀 해볼게. 기원전 128년에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요즘에는 많이 강조했어. 자, 기원전 128년에
고주순이 멸망한 게 바로 20년 전 이야기야. 자, 예국의 군장 남녀가 아마 예국이라고 한 나라는 자, 소위 뭡니까? 위만조순 고주순 지배하에 있었던 어떤 그 집단 같아. 얘네들이 어떻게 했다고? 고주순의 세력 범위를 벗어나서 한에 투항을 했어. 그러자 당시 한의 무제가 이 땅에다 뭘 설치했다고? 창해군을 설치를 해. 이게 기원전 128년이야. 자, 그러자 이 문제 때문에 아마도 고주순과 당시 한제국 사이에 외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 기록이 지금 자세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 그래서 당시 한제국 한무제가 자, 고주순한테 누굴 보냈다고? 서파라고 하는 사신을 보냈는데 이 서파가 뭡니까? 외교적인 성과가 없이 돌아가게 되자 고주순의 관리 장을 살해하고 고주순에서 뭡니까? 이 서파를 보복해서 살해한 거지. 여기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파 사건이고 한무제는 이 서파 사건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지. 이게 기원전 108년이야. 그래서 이 전쟁이 1년 동안 장기화되고 이 과정에서 뭡니까? 고주순이 결국 멸망하게 되지. 자, 요거 잘 기억해 보시라고. 이 창해군 이제는 구준생한테 구급 경찰 수준에서 저 창해군의 존재는 필수다 지금. 어쩔 수 없다 지금. 알겠죠? 자, 여러분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이 정도 문제가 그나마 굉장히 어렵게 낸 거예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기서 가에서 흰옷 나오니까 흰옷이 나오면 어느 나라야? 이게 부여지. 알겠어요? 이걸 알면 이 문제는 아주 쉬운데 사실 이걸 수험생들이 모를 수도 있죠. 개념 수업하면서 이런 걸 이론 수업하면서 보통 선생들이 다 두 번 세 번 강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졸라 졸았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근데 나를 봐요. 나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고구리 부여의 별종이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여의 별종이라고 하면 누굴 떠올려야 되겠어? 부여족 일파가 세운 나라가 고구려잖아. 맞지? 가는 모르겠으면 그냥 물음표를 쳐. 그 다음에 나를 봤더니 나는 아무래도 고구려라고 하는 가설을 세워놓고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봤더니 이건 사만이고 동그라미 4번을 봤더니 이건 동해야. 2번과 4번은 정답이 될 리가 없어. 그럼 결국 1번, 3번 중에 답을 골라야 되는 거지. 1번은 옥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부여.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그나마 좀 수준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이 흰옷 모르면 이 문제 결국 못 푼다는 얘기야. 부여 사람들이 흰옷을 즐겨 입었다는 것을 모르면 결국 이 문제는 정답 고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알겠죠? 그나마 초기 국가 문제 중에서 이 정도면 아주 어려운 축이다. 지가 어려워봐야 이 정도 문제가 나왔다는 거지. 이 정도 문제. 나머지는 진짜 보자마자 다 답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이 문제를 내가 난이도 중이라고 분류한 이유가 뭘까요? 디귿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귿 때문에. 이게 뭐죠 이거? 소부리주 설치. 이거 제가 671년이라고 하는 연도까지도 알아두면 더 좋다고 그랬어. 근데 나는 솔직히 구급 컷낮은 직률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난 거기까지 바라진 않아. 이게 왜 나온 거야? 잘 생각해봐. 660년에 백제를 나당연합군이 멸망시켰어. 백제풍운동이 막 일어나. 자, 그런데 이 백제풍운동은 결국 뭡니까? 663년에 백강전투 이후에 사그라들어. 그 다음에 668년에 나당연합군이 고구려 평양성을 함락시키면서 고구려가 멸망해. 고구려 부운동 막 일어나. 결국 고구려 부운동은 내분 때문에. 안승이 권모잠을 죽이고 신라에 투항을 해. 신라는 뭡니까? 이 안승을 고구려 왕에 봉위해서 후하게 대접하지. 근데 문제는
당나라 새끼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졌어. 이제 백제도 멸망하고 고구려도 멸망하니까 한반도 전체를 진해 지배하에 두려고 하지. 자, 그러니까 신라는 뭡니까? 이제 자, 곧 다가올 당과의 뭡니까? 전쟁에 대비해서 자, 쌤이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지. 671년에 어떻게 했다고? 자, 그렇죠. 옛 백제 땅이 당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여기다가 소부리지를 설치한다는 것은 신라가 옛 백제 땅을 직접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지. 당연히 당나라가 여기에 발끈했겠지. 자, 그 다음에 신라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신라에 투항한 안승. 안승을 뭡니까? 금마저 지금의 익산에서 뭡니까? 보덕궁이라고 하는 망명정궁을 세워서 보덕궁왕이 임명하면서 이건 왜 그런 거야? 안승의 영향권 하에 있는 고구려 유민들을 곧 다가올 당과의 전쟁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지. 그리고 당나라가 뭡니까? 신라를 침공하지. 그래서 675년에 매소성 전투, 676년에 기벌포 전투. 나당전쟁에서 신라는 뭡니까? 당의 당나라 세력을 물리치면서 삼한일통, 삼국통일을 이룩하게 되지. 중요한 건 뭐야? 소부리주 설치나 그 다음에 안승을 보덕구강에 임명했다는 것이 연도를 알아, 뭐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뭡니까? 고수들은 연도까지도 알아놔야 되겠지만 저는 연도까지 바라진 않아. 이게 도대체 왜 나온 거냐 말이야. 지금 스토리상을 지금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야? 기억. 660년에 백제 멸망. 맞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니은. 668년에 고구려 멸망. 그 다음에 그리고 뭡니까? 디귿. 그 다음에 리을. 리을이 뭐라고? 매수성 전투가 675년, 기벌포 전투가 676년. 오케이, 바리? 자, 여러분 이 문제 진짜 문제 잘 낸 겁니다. 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죠? 이 정도 문제를 진짜 잡으면 95점 찍을 수 있다. 알겠죠? 이 정도 문제를 잡으면 95점 찍을 수 있다. 요 문제를 보면 리을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한 거야. 리을을 설명하면 되게 복잡해. 근데 리을을 일단 물음표 치면 자, 문무왕이 내가 뭐라 그랬어? 문무왕 아버지가 무열왕 김춘추지. 무열왕 김춘추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듬해 죽어요. 661년에 죽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문무왕 김범민이 신라의 30번째 임금이 되지. 이 문무왕 김범민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당전쟁에 승리하면서 삼한일통의 이 대업을 이룬 사람이야. 알겠지? 그 다음 밑에는 뭐예요? 기벌포에서 당의 수군을 격파했으니까 이게 몇 년? 676년이지. 요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래. 기억. 신라가 안승을 고구려 왕에 봉했다가 나중에 보덕구강으로 삼았죠. 요 사이에 들어갈 게 맞잖아. 여러분들이 670년이라고 하는 연도는 몰라도 스토리상 여기에 들어갈 게 맞잖아.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자, 당나라가 어떻게 했다고? 문무왕을 계림 대도독으로 삼아서 신라마저 진의 지배권 하에, 진의 지배하에 두려고 했지. 그 다음에 디귿. 황산벌 전투는 어디 나와? 백제가 멸망할 때 나오는 거니까 황산벌 전투는 어디야? 요 문무왕 즉위 바로 직전 상황이지. 전의 상황이지. 660년에 백제가 멸망할 때 이야기지. 맞습니까? 근데 리을을 설명하면 되게 복잡해. 어떤 거냐면은 솔직히 몰라도 돼. 저는 다시 나올 거라. 내가 올해 기본서 개정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기본서에 제가 몇 줄 더 집어넣긴 했어. 고구려 마지막 왕이 누구지? 보장왕이야. 의자왕이나 보장왕? 백제가 멸망할 때, 고구려가 멸망할 때 죽은 게 아니지. 당나라가 어떻게 했다고? 자기네 나라 수도인 장안성으로 끌고 왔지. 그런데 고구려 유민들이 랴오뚱에서 거세게 저항을 하고 있으니까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나중에 나당전쟁이 끝난 뒤에도 랴오뚱 일대에 있는 고구려 유민들은 계속 저항을 하고 있으니까 그 랴오뚱 일대에 있는
고구려 유민들을 뭡니까? 달래기 위해서 이 보장왕을 조선 국왕으로 봉해서 랴오뚱으로 보냈는데 이 보장왕이 어떻게 했다고? 고구려 유민들과 내통을 해갖고 반란을 일으킨 거야. 이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보장왕을 지내라 또 끌고 왔지. 그리고도 고구려 유민들은 랴오뚱 일대에서 계속 그 뒤로 저항을 합니다. 그 저항의 결과물이 나중에 698년에 발해의 건국으로 이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 리을을 설명하면 아주 길고 복잡해져. 리을은 사실은 마당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랴오뚱 일대에서는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야.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리을은 앞으로 다시 나온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알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이거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거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무슨 문제야? 이게 약간 이게 들어가. 이게 들어간다고. 이게 결코 이게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야. 읽어보자. 뭐라고 돼 있어? 왕을 죽이고 장을 세워 왕위를 계승하겠다. 그 다음에 장자인 남생이 망리지가 되었다. 그럼 이 사람 누구야? 연개소문이지? 연개소문이 642년에 정변을 일으켜서 어떻게 했다고? 영유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이라고 하는 꼭두각신금을 세우고 자기가 뭐가 됐다고? 대망리지가 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일맥상통하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추론을 해야 돼. 이 사람은 아마도 누구인 것 같아? 고구려 후기의 절대 권력자인 누구인 것 같아? 연개소문인 것 같아. 알겠죠? 자,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가설을 세워놓으면 답이 보이죠. 동그라미 1번 누굽니까? 누구? 안승. 맞지? 동그라미 2번 누굽니까? 모르겠어. 해설지를 봤더니가 이게 개백이야. 선생님 이번 기회에 알아둘까요? 미쳤어? 그냥 그러려니 해. 동그라미 3번 봐봐. 누구야? 야, 비담의 난을 진압한 게 김유신, 김춘추 아니야? 뭐 김유신이라고 해도 괜찮아. 김춘추라고 해도 괜찮아. 알겠어요? 선생님 저거 비담의 난 이거 우리 수업할 때 살짝 들어봤는데요. 비담의 난 은근히 종종 나온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비담의 난 몰랐으면 기본서 한번 뒤져봐. 분명히 있을 거야. 서브노트 뒤져봐. 분명히 있을 거야. 비담의 난은 내가 뭐라 그랬어? 선덕여 왕이 몸조 눕자 상대 등인 비담이 반란을 일으켰어. 이걸 누가 진압했다고? 김춘추와 김유신이 진압하고, 자, 누굴 옹립했다고? 진덕여 왕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했다고. 알겠습니까? 선덕여 왕에서 진덕여 왕으로 넘어가는 그때 바로 비담의 난이 있단 말이야. 비담의 난은 우리 공시에 두 번, 세 번 나왔었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동그라미 4번. 야, 우리 선수. 고대 문화 할 때 뭐가 나와? 고구려 후기의 절대 권력자였던 연개소문이 귀족들과 결탁되어 있는 불교계를 견제하기 위해서 뭘 인위적으로 장려했대? 도교를 장려했대. 그 얘기야, 이게 그 얘기. 알겠어요? 아니, 야, 너 공부하면서 연개소문이 도교를 장려했다는 얘기는 들어보는 봤지? 그게 이 동그라미 4번 지문이야. 여기서 말하는 도사가 누구야? 야, 도교 승려를 도사라고 해. 알겠지? 자, 지금 동그라미 4번. 자, 뭐라고? 연개소문과 관련된 거 맞습니다. 저는 이 문제 진짜 잘 냈다고 봅니다. 근데 내가 계속 말씀드리잖아. 9급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되는 급의 문제가 20문제 중에 몇 문제라고? 2문제 또는 3문제. 3문제 나오면 어렵다고 난리 납니다. 보통 한 두 문제 나온다. 알겠죠?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제가 엄청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이거죠, 이거. 공시생들은 이런 문제 약해. 야, 세 번째 줄에 봐봐. 백성들은 다투어 사치와 호화를 일삼고 오로지 외래품의 징계한 것만을 숭상하고 토산물의 야비한 것을 싫어한다.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에서 이게 흥덕왕의 사치 금지 교수밖에 없지. 더 들어본 거 있어?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 안에서 사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요건 흥덕왕의 사치 금지 교서야. 그러면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게 흥덕왕 때니까 정답이 2번으로 가야 되는 거 맞겠지. 이거랑 시기적으로 제일 비슷한 걸 고르라는 거니까. 9세기 전반 상황이잖아. 맞지? 흥덕왕이 사치 금지 교서도 흥덕왕 때. 맞죠?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것도 흥덕왕 때. 오케이, 말이 이 문제가 저는 이 문제 진짜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보면 국가고시센터나 기상직이나 이런 데서 좋은 문제를 내지만 가끔씩 보면 경찰에서도 진짜 무릎을 탁 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가끔씩. 자,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이게 무슨 왕이야? 이게 경덕왕이에요? 8세기 중엽의 경덕왕입니다. 그러니까 흥덕왕보다는 그래도 7, 80년 정도 시대가 앞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동그라미 4번. 견원이 나왔어요. 견원이. 900년에 견원이 완산주에서 자 나라 이름을 백제라고 하고 자 뭡니까? 이게 후백제를 이제 소위 건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진성여왕이 죽은 그 뒤의 이야기죠. 오케이 말이?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선생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야들아 이 문제가 내가 왜 난이도 중이라고 표시해놨어? 약간 이게 필요해. 이게 쉽게 말하면 문제 푸는 센스 스킬. 오늘 당장 이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야. 왜? 봐봐. 이 문제에서 유일한 힌트는 가야. 낭해상 탑비라고 돼 있지. 이 낭해 화상 탑비가 이게 최치원의 사상비명인지를 알아야만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어. 이걸 만약에 여기서 뭡니까? 최치원의 사상비명. 그래서 가가 이거 최치원 같은데 하면 실타래가 풀려. 근데 나를 봤더니 대견원기 고려왕서. 견원을 대신해서 고려왕에게 보내는 서찰. 이거 그러면 후백제왕이었던 견원의 책사였던 최승우가 아닐까? 시발 그러면 다는 이건 최은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유추가 되는 거지. 이건 문제 푸는 센스야. 이건 오늘이라도 이 문제를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내잖아? 이거는 정답, 이거 이 문제 맞추는 사람은 30% 이내야. 문제 푸는 센스가 필요하다. 알겠죠? 절대 이 문제는 쉬운 문제 아니다. 알겠죠? 근데 9급에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런 문제 많이도 아니고 몇 문제 나온다고? 한 문제나 두 문제. 진짜 많이 나오면 세 문제. 이런 문제 세 문제 나오면 난리 납니다. 이런 문제 세 문제 나오면 난리 납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한 문제나 두 문제 나온다. 알겠죠? 자, 근데 이런 걸 잡는 사람은 95점이나 만점 찍을 것이고 이런 문제를 못 잡는 사람은 잘해야 90점 나온다. 알겠죠?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너희들 생각해봐. 이걸 쓴 최치원. 그 다음에 최치원 뒤에 누구? 최승우나 최은희. 이들의 공통점은 육두분 출신의 유학자고 모두 당에 유학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당나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치는 특별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합격했다는 이력이 있어. 근데 이들이 귀국 이후의 활동은 약간 엇갈리지. 최치원은 진성여왕에게 개혁을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천하를 주유하다가 은둔했지. 근데 최치원보다 한 10년에서 20년 뒤에 후배들인 최승우나 최은희는 자 신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니지. 최승우는 후백제왕이었던 견원을 위해서 일했고 자 그다음 최은희는 자 고려의 청령군주 왕건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지. 맞나? 자,
동그라미 1번이 왜 틀린지 아셔야 됩니다. 이들은 골품제도를 비판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호족들과 연계하면서 새로운 사회질서 수립을 위해서 노력했죠. 오케이, 말이?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10번 고문제를 지금부터 보시는데, 이 문제가 왜 난이도 중이냐? 동그라미 1번 선택지와 3번 선택지 때문에 그래요. 동그라미 2번 선택지는 틀린지 잘 알아요. 설총은 진골귀족 출신이 아니라 뭐? 육두품 출신이야. 동그라미 4번에 성덕왕이 아니라 진성여왕에게 개혁안을 건의했어. 전형적인 말장난 신지. 그런데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요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많이 친숙하죠. 근데 저도 솔직히 이거 출제되고 나서 그 뒤에 저도 수업시간에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화는 원래 되게 유명한 일화거든. 위인전 같은 거 읽으면 요 얘기가 다 나와요. 강수 아버지가, 근데 이 얘기는 앞으로도 다시 나올 수는 있어요. 강수 아버지가 강수한테, 어린 강수한테 뭐 신라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너 유교 공부할래? 유학 공부할래? 아니면 너 불교 공부할래? 라고 물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너 문과 갈래? 이과 갈래? 라고 강수 아버지가 물은 거지. 그러니까 너 문과 공부할래? 이과 공부할래? 이렇게 물은 거지. 근데 그 어린 강수가, 아버지 저는 유학을 공부할래요. 그럼 불교는 왜? 세상을 등진 종교잖아요. 출가를 해서 자기가 뭡니까? 해탈을 하겠다고 끊임없이 고행을 하고. 그래서 당시에 불교를 어린 강수가 뭐라고 표현했다? 세상을 등진 종교다. 세외교라고 비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는 거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다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은 좀 너무 오버했어. 한산기, 계림잡전, 그 다음에 고승전, 화랑세기, 누구의 책입니까? 김대문의 책이 맞죠. 김대문의 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사륙집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오바라는 거지. 사륙집은 최치원의 저서인데, 솔직히 최치원의 저서 중에서도 한 번도 지금까지 공시에 나온 적이 없는 저서야. 지금 현재 남아있지도 않아. 그래서 사륙집을 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좀 오바라고 하는 거지. 자, 여러분, 최치원의 저서 중에서 우리가 뭐 개원필경, 법장화상전, 사삼비명, 제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 그 세 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왕연대력은 안 남아있지만 최치원이 썼다는 역사서야. 내가 최치원 하면 여러분들한테 알아두라고 하는 게 그 네 개였어. 근데 솔직히 이 사륙집은 좀 오바야.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런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맞다. 됐죠? 자, 여러분, 삼국시대 금속 제작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은근히 어려워요. 왜? 아니, 동그라미 2번이나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하여튼 이 문제가 은근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확실한 건 가야에서, 자, 가야도 불교가 들어온 것은 확실해요. 근데 가야에서 불교가 유행했음을 알려주는 어떤 사료적 근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야 불상으로 추정되는 거,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 철불 나오죠? 철불. 철불이 유행한 게 언제입니까? 신라말 고려초입니다. 신라말 고려초에, 특히 고려초에 뭡니까? 광주 충궁리 철불이라고 해서 대형 철불이, 자, 만들어지기도 했죠. 이 철불이라고 하는 건 신라말 고려초고요. 그 다음에 가야에서 불교가 수용되긴 했던 것 같은데, 가야에서 불교가 유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료나, 또는 뭡니까? 가야 불상이라고 지금 추정되는 것이 지금 현재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 어렵냐? 간단해요.
뭐가 딱 틀렸는지 명백하게 틀렸는지를 약간 좀 고르기가 쉽지가 않아. 왠지 느낌상 1번이 정답 같은데. 알겠죠? 요런 문제가 아주 간혹가다 요런 문제가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칠지도. 요 백지 거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 근데 이 칠지도는 백지에서 제작돼서 외로 보내진 것인데 바다 건너 외와 백지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 바로 칠지도야. 일본의 석산 신궁에 보관되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살짝 놓치기 쉬운 거. 요 칠지도에 60한 글자가 자 뭐라고? 금으로. 은이 아니라 뭐로? 금으로. 상감되어 있다. 새겨져 있다. 알겠죠? 여러분들 중에서 그때 당시에 이 문제를 정답 2번 답친 사람이 은근히 좀 있었어. 그랬더니 이제 너 왜 2번 쳤냐. 선생님 저는 금이 아니라 은인 줄 알았어요. 금은 너무 비싸잖아요.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낫기 쉬워요. 이런 문제 실제로 보면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이게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문제 보면 약간 좀 뜨악해요. 참고하십시오. 아주 가끔 1년에 이런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있을 수도 있다. 됐습니까? 하여튼 여기서 잘라갑시다. 자, 15분만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